고도 문명의 상징, 21세기형 주거 형태 초고층 건물. 그런데 만약 당신이 있던 초고층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있던 지하층에서 원인 모두 화재가 일어났다면 그 대처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 앞에서 과연 우리의 위기 대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절체절명의 순간, 대처 요령에 대해 파헤쳐본다. 비교 분석, 초고층 건물 대 지하층 화재 대처법. 고속화된 문명의 발달은 초고층 건물의 건축을 가속화시켰고, 어느덧 마천루는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또한 노래방, 비디오방 등 미로 같은 지하시설은 점점 더 늘어나 도시건축 형태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구조상 엄청난 재난을 일으키는 그 건축물. 화재 앞에선 잿더미에 불과하다. 그동안 초고층 건물과 지하층 화재 사고는 어마어마한 피해 및 인명사고를 낳았다. 71년 대연각 호텔을 시작으로 최근 부산 노래주점 화재까지 급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요인은 50% 가까이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 더욱 놀라운 건 최근에는 방화에 의한 화재 사고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 화재의 어떤 발생 원인은 많은 원인이 있는데, 요즘 옛날에는 기술적 결함, 뭐 전기를 잘못 합성이라든가 그런 기술적 결함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방화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초고층 건물과 도심의 지하 공간. 방화로 인한 화재가 늘어나면서 스스로 대처하는 요령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 대처법과 요령을 비교해보자. 초고층 내 지하층 화재 대처법.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라. 발화 지점을 파악하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초고층 건물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는 번번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화마의 습격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한 번의 사고로 인해 순식간에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초고층 건물 화재. 하지만 대피 요령을 알고 있다면 그 위험률도 줄어들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여유있게 대피할 시간은 약 3분에서 5분. 초고층 건물 화재의 경우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가 났을 때 연기는 굴뚝 효과라고 해서 온도차로 인해 공기가 수직 상승 현상을 보인다. 이때 연기의 성질을 이용해 피난 요령을 알아내자. 일단 피난 계단을 이용하고 옆방향으로 멀리 피난한다. 아니면 아예 옥상으로 올라가라. 초고층의 구조 자체가 수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상층부로 확산이 빨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하층 화재 시 대비는 어떻게 할까? 먼저 발화 지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즉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질식사가 가장 위험하다. 일단 연기 아래 맑은 공기층 있는 곳으로 몸을 낮춰 대피하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의 폐 유입을 막아야 한다. 그럼 일반인은 내가 지하층에서 화재를 당했었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차피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피난 대처 요령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몸을 대처 낮추고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헝겊이나 손수가 있으면 코를 막고 그 다음에 구조 등을 따라서 빨리 대피하는 방법. 초고층 대 지하층. 문을 닫아라. 문을 열어라. 초고층 화재가 발생하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자. 집안의 방 같은 고립된 장소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창문과 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일단 열려있다면 창문과 문을 닫으면서 재빨리 피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의 유입으로 인해 물이 더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층 화재일 경우 일단 노래방이나 룸 안에 갇혀있는 상황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문 안쪽에 설치된 비상 랜턴을 켜고 일단 문을 열고 빨리 나와라. 무엇보다 밀폐 공간에서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 그동안 우왕좌왕하다가 문 앞에서 질식사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도 염두에 둬라. 엘리베이터는 절대 탑승 금지. 비상구를 향해 달려라.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의 화재는 진압하는 방법도 쉽지가 않은 게 사실.
무엇보다 화재가 났을 경우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았다. 급하다 보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화재와 동시에 승강기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자. 그렇다면 지하층에서의 대피 요령은? 무엇보다 지하층에서는 비상구를 찾는 방법밖에는 없다. 비상실을 대비해 일단 지하 공간에 들어섰을 때 비상구를 확인하는 세심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